저희 마을은 평균 연령 65세 이상의 아주 고령자 마을이었고요.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될지 고민하다가 따복 공동체를 만난 거죠. 예비 마을 기업의 사업으로 저희가 생태 관광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또 어르신들이 합초로 레시피 개발도 교수님들 모시고 해서 생태 관광 프로그램과 함초 음식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죠. 저희 마을은 따복 공동체와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. 함초는 처음 보는 건데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 마을이 전체적으로 좀 제가 느끼기에 너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오늘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저희 아이들도 같이 한번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따복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마을 만들기 활동들이 있었는데요. 앞으로도 이 따복 공동체 활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